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간증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그리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이 마음의 감개가 무량합니다. 육지에서도 아닌 이렇게 제주도까지 와서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이풍선 원장님과 그리고 또 우리 이정혜 목사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느 시골 농부의 딸로 5남매를 둔 그 가정에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막내로 태어나서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에 아주 그 해소기침이라고 그러나 그런 해소기침으로 어렸을 때 많은 그런 기침을 하면서 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아버지는 제가 17살 되던 해에 하늘나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도 모르는 채 돌아가셨고, 저희 엄마는 아주 무속인이었어요. 아주 철저하게 불교를 섬기는 그런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친정엄마가 그런 무속인 속에서 태어난 우리 이 가정에서 목회자가 나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인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친정엄마와 아버지가 제가 나이가 10대 시절에 다 돌아가시고,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이제는 우상을 다 버리고 청주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오빠들과 언니들은 모두 다 기독교 순복음으로 그렇게 갑니다. 한날 한시에 저는 천주교로 가요. 오빠와 언니들 모두는 한날 한시에 청주중앙순복음교회로 가고, 저는 천주교로 가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가서 딱 보니까 아는 사람은 다 아실 거예요. 천주교회는요, 사실 머리가 나쁘면 다니지를 못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이라든가 기도로 해야 되는데, 우리 천주교회 가보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하나 하더라도 다 그 천주교회에서 만들어낸 책에 틀에 박힌 거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가정을 하나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같이 기도를 안 해요. 은총이 가득하신 성모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주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도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거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천주교를 12년을 열심히 새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도중에 우리 가정에 생각지도 않는 위기가 환란이 닥쳐왔습니다. 어떤 위기가 환란이 닥쳐왔느냐 하면, 그렇게도 끔찍하게 여기던 사랑하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기 시작을 합니다. 저희 남편은 흥덕구청 공무원으로 일을 합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시간만 나면은 가서 동료들하고 가서 쌍쌍이 모여가지고 가서 바람을 피워요. 하나님도 몰라요. 그럴 때 저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저 아들 하나님 안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주일날이면 하나님 앞에 새 애들을 데리고 나와서 우리 남편
세상에 나가서 주일도 모르고 저렇게 지내는 남편 돌아오게 같이 함께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 그 시간에 우리 남편은 세상에 나가서 즐기고 술은 안 드셔요. 담배는 많이 해도 그래도 기분 팔아 나가서 돈 쓰는 데는 일각이 있어. 돈은 잘 써. 그러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돈 잘 써주니까 뽑혀다녀. 이 팀에서 저 팀에서 여기 과에서 저 과에서 다 뽑혀다녀. 그렇게 살아갑니다. 남편이 거기다가 노름도 잘합니다. 남편이 노름만 잘할 뿐이 아니라 거기다가 애들한테 언어폭력까지 심하게 때리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는 세월 속에서 저는 우리 남편을 무지 일찍 만났어요. 아버지하고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신랑을 일찍 만났어요. 18에 만나가지고 19에 결혼을 해가지고 20살에 애를 낳았어요. 철부지. 우리 남편이 성격이 왜 그렇게 됐는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아가 아닌 고아가 되고 엄마가 다른 데로 개가를 하다 보니까 성격이 그렇게 난폭해지면서 사랑을 준자가 사랑을 줄 수 있는데 사랑이라는 건 전혀 받지를 못하고 누나 손에서 고아가 아닌 고아 같은 그런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마음이 완악해져 버렸어요. 엄마를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가 2살 먹은 아이를 떼어놓고 그 외에 누나 형을 떼어놓고 다른 데로 갔나 이 원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남편 시댁에도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직장 생활을 잘 하다가 97년 8월 달에 애들을 데리고 홍도에 놀러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휴가 때 놀러를 갔다 왔어요. 근데 갑자기 놀러 갔다 왔는데 그때부터 막 아프다고 그래요. 너무 아프다. 제가 그런 남편하고 살면서 짐작이 가겠지만은 무엇을 안 해봤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안 해본 거 없어요. 공사판에 가서 들통도 짊어져 보고 지린이를 잡아다가 낚싯밥도 갖다 팔아보고 청주 번정통에 가서 연장도 갖다가 떼서 팔아보고 남의 집 파출소도 가보고 이 세상에서 안 해보는 것이라고는 하도 없이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남편이 저한테는 참 잘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왜 잘했을까 생각을 하니까 엄마같이 뛰어놓고 도망가면 어떡하나 불안한 마음에 아마 잘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잘하는데 애들한테는 그렇게 모질게 해요. 애들한테는 모질게 하고 애들을 막 그렇게 두드려 패고 그래요. 애들하고 수 없는 날들의 그런 고통 가운데 노름을 하고 오는 저녁이면은 돈을 얼마나 많이 잃고 왔나 불안해. 애들하고 집에를 못 들어가요. 등에다 애를 얹고 새 애들을 양쪽 손에 걸리고 등에 애를 얹고 남의 집 소파 밑에 가서 날밤을 새우고 그리고 나면은 또 돈을 얻어오라고 막 벗겨요. 그러면 돈을 또 마지못해 얻어다 주면 또 가서 그렇게 하고 소식이 없어. 애들하고
먹고 사는지 어쩌는지 정신도 못 차리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 세월을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제가 신경성 노이로제가 걸려서 방에서, 캄캄한 방에서 우울증이 걸려서 아무런 세상에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내가 살아가야 할 그런 희망도 없는 그런 생활을 살았을 때에 우리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의 권유로 천주교를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를 열심히 다녀보니까 내가 죄 지은 것도 내가 사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안 그래요. 신부님한테 이만한 창문이 있는 거기 가서 꿇어 엎드려가지고 내가 죄 지은 게 맨날 며칠 됐을 때 용서해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신부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면 천주교에서 신부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죄를 쌓여 주노라. 그리고 보석이라고 주는데 죄의 대값으로 가서 주기도문을 뭐 600번을 해라, 500번을 해라, 아니면 나가서 봉사를 몇 시간을 해라, 그렇게 그게 단줄 알고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가 닥쳐왔을 때 12년 동안 천주교를 다니다가 우리 남편이 바람피우는 그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청주중앙순복음교회로 언니의 권유로 불러서 가는데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가 아니고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니라는 그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래, 내가 싸우고 그렇게 해야 할 것은 남편하고 싸워야 됐던 게 아닌데 사탄이 마귀가 천주교에서는 그런 걸 안 밝혀주니까 그거하고 싸워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그랬나. 회개의 눈물과 동반이 돼 예배를 드리는 시간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때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면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나가서 죄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밥하다가도 나가고 쌀을 이렇게 씻다가 헹기다가도 내 속에서 어디 가라 예 가지 뭐 김치 한 단을 따듬다가도 어디 가라가 그러면 밥 한번 속단지 씻는 게 하루 젠종일 걸리고 김치 한번 담는 게 젠종일 걸려 맨날 며칠 걸려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못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제가 천주교가 더 익숙해져 있고 기독교에서는 잘 모르니까 그냥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가서 전하는 거예요. 정말 전할 말 내게 주소서. 오늘 한 영혼 내게 보내주소서. 그래가지고 갑니다. 전도를 하러 가요.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전도할 사람 붙여주셔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지 전도의 노하우를 다 알고 터득하고 배워버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나가서 사람들 눈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 눈만 보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 전도를 할까, 저 사람 어떻게 해가지고 천주교에 나갔지 허송 세월을 보내지 않게 할까, 내가 10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헛거구나. 천주교에 아무리 가서 그렇게 열심히 했다더라도 이거는 아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그들을 눈동자를 사람 눈만 보고 다녀요. 저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눈 딱 마주치면요 성령님 나 저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할까요? 그러면 나는 잘 배우지도 못했고 저는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성령님만 믿고 나가서 증거합니다. 그러는데요 내 마음가운데서 지나가는 남자분들이요 등허리 탁 때리고 여보세요? 그러면 쳐다봐요. 이 아줌마 미쳤어. 아줌마 나 알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나는 당신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는 당신 알아. 당신 아버지가 누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당신 아버지야.
근데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나를 때려? 나는 당신이 지옥 가는 게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불쌍해서 그래. 가야 돼! 세상에 청주 수곡동 일대에 전부 다 전도를 하게 만드는데요. 한 번 전도했다면요. 막 20명, 30명씩 쫙 따로 중앙순복음교회가 발딱 뒤집혀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 교회 나올 때가 지금 거기 교회에서 나온 지가 한 20년이 됐는데 20년 전에 12,000명 성도였어요. 12,000명 성도였었는데 우리 하나님이요. 이 부족한 방에서 날마다 남편으로 인하여서 물증이 노인으로 심해가지고 웃음도 모르고 살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을 받고 보니까 가서 그런 자들에게 전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일찍 결혼을 시켜서 그러한 무능한 남편을 만나게 해가지고 아내분도 없이 이 세상에서 아내분도 없어요. 다 그런 사람 다 해보고 왜 그런 사람을 나한테 그렇게 훈련을 시키겠나 가만히 생각을 하고 오늘 목회자가 돼서 뒤돌아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내가 끌어안을 수가 있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내가요 안고 그 아픔을 내가 다 미리 겪어봤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고 가면은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서 뛰어넘어서 지금 이제 우리 남편이 이제 홍도로 휴가 갔다가 아파서 온 거기부터 또 들어갑니다. 대충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홍도를 갔다 왔는데 갑자기 막 여기가 막 아프다고 막 한 번 일어나면은 들어놓지를 않는 성질이 얼마나 성격이 깔끔한지 몰라요. 아, 내가 테레비를 틀어야 가야 되겠다. 리모컨 찾으러 가야지. 아, 테레비? 딱. 내가 물을 마시러 가야 되겠다. 물? 그 정도 성격이. 그리면 알아봤잖아요. 유도리가 없어요. 이 방에 뭐 하나 요만큼 하나 흐트러져 있는 것이 없어. 전부 다 반듯하게 애들 교육까지도 얼마나 철저하게 시키나 몰라. 우리 애들 교육까지도 식사하는 것서부터든지 식사하면서 이렇게 소리 내는 것서부터든지 수저도 버터 놓으면 안 된다든지 버터 들면 안 된다든지 하나부터가 열까지 다 그렇게 얼마나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지를 몰라. 얼마나 피곤하면요 애들이요 밖에 나가서 놀다가 현관에 딱 아파트 현관에 우리 집 현관에 들어올 때 옷을 딱 걸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옷걸이를. 그리고 양말도 거기다 벗고 딱 방으로 들어올 때는 옷을 또 갈아입어야 돼. 슈퍼를 한번 가거나 잠깐 내려갔다가 우편물을 하나 가지러 가더라도 현관 앞에 있는 비치되어 있는 옷을 입고 나갔다 와서 양말부터 다 갈아 신고 와서 샤워하고 그렇게 있어야 돼. 언제든지 아빠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면 무릎 탁 꿇고 책상다리 하고 부동자세 하고 완전히 군대식으로 탁 이래 앉아 있어야 돼. 그런 남편, 그런 성격이었어요. 갔다 오더니 너무 아프다고 그래. 그래, 어떡해요? 우리 배강부사를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배강도사를 불러라 그래. 우리 배강도사는 제가 중앙순복음교회 전도 그렇게 전도왕을 몇 년을 할 때 전도했어요. 전도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 평생을 책임지는 사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우리 배강도사님이 전도가 되었는지 한 달 됐는데 갑자기 막 아프다고 막 그래가지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배강도사님이 그때 저기 비평 큰 집에서 있다가 나와가지고 택시 잠깐 할 때 내가 택시 탈 때 만났다고 그랬잖아. 그때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배관기사를 부르라고 하더라고. 택시를 부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름을 저기 부르면서, 성부님, 우리 남편이 차 좀 가지고 오래요. 차 좀 쓰겠대요. 차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형부하고 배관기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병원에를 가니까, 어머나 세상에, 그렇게 건강하던 남편이, 아침에 한번 일어나면 눕지도 않던 남편이, 폐암말기 폐암말기라 쓰다듬게 못 산다. 탁 판정이 나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신랑이 늦게 철들어가지고 직장도 없이 무일푼으로 노름하고 도박하고 여자들하고 속식이고 돌아다니다가 이제는 철이 들어서 공무원으로다가 가서 타다 주는 월급만 가지고 내가 주님 복음만 전하러 다니고 교구장, 조장, 지역장, 그리고 뭐 안 해본 거 없어. 교회에서 1등 아니면 나는 안 해. 뭐든지 1등 해야지. 1등 직성이 풀려.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았다. 하나님한테 그랬는데, 근데 이상하게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 기쁨이 나오고 하나도 원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배강부사님이 우리 애들 아빠를 데리고 병수발을 들어요. 3개월이면 간다는 사람이 3개월이 됐는데도 안 가고 병수발을 들더라고. 병수발을 들어요. 그랬는데 병원에를 청주에서 안 되니까 서울중앙병원으로, 그러면서 계속 병수발을 들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배강부사님은 25살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애들을 3살, 5살 어린애를 두고 와이프가 직사했어. 혼자 살고 있더라고. 전도해서 한 달 만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병수발을 계속 하다가 보니까 애들하고 혼자 사는 거 알으니까 우리 신랑이 그렇게 잘해줘. 얘야, 얘야, 넌 내 동생이다. 그러면서 처음에 그렇게 잘해주더라고. 그러면 우리 애들한테도 삼촌이, 삼촌이다. 잘해라, 잘해라. 뭐 이래. 그래가지고 병원에를 가가지고 이제는 치료가 3개월 만에 죽는다는 사람이 치료가 됐어요. 치료가 됐으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은아빠, 회개하세요. 내가 무슨 회개를 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고 우리들에게 이런 이런 날들을 주셨는데, 은아빠는 세상에 놀러 다니느라고 주의를 지키지 못한 거 회개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쭉 말씀을 읽어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이렇게 다 해주고, 나중에는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도 알지도 못하는 남편이 어떻게 하겠어요? 벽면에다가 싹 주기도문 사도신경 다 써놓고 말씀에 좋은 구절은 다 써놓고 안 보려고 해도 봐지네. 안 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주기도문도 알게 되고 사도신경도 알게 되고,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마누라 전도왕이니까 체면받는다고 그렇게 교회를 갔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가고 치료를 해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의심을 해, 의심을 해.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노래방으로 가서 이거 춤추고 다니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두겠어요? 응? 성격도 그런데다 두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쳤어. 다시 쳐가지고 이제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장면이 이제 나와요.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2년 3개월을 살았습니다. 2년 3개월을 사는 동안에,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내 마누라가 그렇게 전도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렇게
잘 다니고 내가 주의 종들이 오면은 식사 대접 내가 다 하고 내가 그렇게 존재를 많이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막 반항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은아빠, 천국에는요 우리가 행한 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요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고 내가 지혜종들에게 베풀고 내가 누구에게 한 거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가르쳐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폐암이라는 게 못 살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못 살아요. 결국에는 이제는 자리에 눕게 돼요. 돌아가시기 전 한 달 전에 자리에 눕게 돼요. 그래가지고 청주에 충대병원에를 갑니다. 충대병원에 갔는데요. 사람이 참 그거 이상합니다. 욕심이. 그냥 갈 때 다 놓고 갈 건데 가지고 가지도 않을 건데 여보 통장 있지? 통장 그리고 돈 있는 거 앞에 전대 딱 차고 내 앞에서 있어줘. 이렇게 어리석어. 그렇게 어리석어요. 자기가 갈 거라는 걸 몰라요. 우리는 알고 있는데 자기는 몰라요. 치료될 거라고만 생각해요. 그래서 소원대로 해주자고 돈 들어있는 통장하고 그 집에 있는 그 돈하고 지해서 앞에다가 딱 차고서 허리에다 차고 딱 이렇게 들어 흐뭇한가 봐. 세상에 너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리에 딱 누웠어요. 드러누워서 잠을 3개월을 못 자요. 뒤돌아보고 내가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사탄이가 잠을 못 자게 하는 줄을 내가 알았더라면 그때 기도를 해서 사탄이를 내몰아칠 텐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드러누워서 이제는 못 드러눕게 하는 그게 뭐가 있대. 자꾸 떠민대. 드러누우려고 떠민대. 그래서 앉아서만 3-4개월을 살았어요. 그리고 집에서 두 달 동안을 산소 호흡기를 끼고서 병원 투병 생활을 하는데 우리 배강 부사님이 그 한 20kg, 30kg 되는 그 산소를 하루에 두 통, 세 통씩 사가지고 짊어지고 우리 집 15층까지 꼭대기까지 그걸 갖다 달아줘. 얼마나 그렇게 병간호를 해요. 그랬는데 우리 강교사님한테 그래요. 예, 내가 죽거들랑 산소 좀 어디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우리 배강도사가 나하고 같이 다니면서 산소를 알아서 해놓고 형님 여기 갈 자리 해놨어요. 그래 수고했다. 내가 가면 우리 구청 직원들 데려다가 나랑 같이 함께 다니던 직원들 데려다가 섭섭하게 하지 말고 고기랑 술에다가 착득해서 줘라. 잘 대접해라.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는 그렇게 세월을 또 그렇게 살았어. 탁 드러넣었어요. 이제 드러넣었는데 눈을 탁 감고요. 아무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일단은 회개를 하라고 엄마를 용서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살아야만 됐던 그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엄마를 미워했던 거 용서해라. 그러면서 가르쳐주면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데 은아빠 이거 풀지 못하고 천국에 못 가면 안 돼. 이거 풀어야 천국 가. 그리고 애들 엄하게 때린 거 다 회개하고 가야 돼. 그리고 다 바람 피운 거 회개하고 가야 돼. 그랬더니 그럼 회개할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그러더니 우리 아들을 부르더니 우리 아들을 때리면요 그냥 때리는 게 아니에요. 당구 이렇게 치는 거 무슨 막대기 거기에다가 물을 촥 이렇게 발라가지고요 딱 세워놓고서
새 애들을 하나 잘못하면 새 애들을 다 때려. 종아리를 착착 때려요. 피가 나도록 때려요. 그러면 그 애들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 그래도 애들을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키워가지고 애들이 삐뚤하게 나간 애들이 하나도 없어. 얼마나 효자효녀인지 몰라. 그 애들이 그렇게 컸고 자리에 딱 누웠어요. 이제는 임종 직전이 돌아옵니다. 나를 돈을 주고 영혼을 사러 온 사람들이 있다고. 어떻게 생겼느냐 했더니 새까만 사람들이. 그게 뭐예요? 저승사자라고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뒤에 와가지고 돈을 막 샌대요. 그런다고 막 빨리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재수 없다고 하지 말라더니 막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 들었어요. 주님 용서해주세요. 영적인 비밀을 알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우리 남편이 이렇게 사단에게 종로로 담여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 만약에 임신은 도둑질 당했지만 영원만큼은 도둑질 당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 이 시간에 천국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남편 주님 품에 안겨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눈물로 얼마나 얼마나 병원이 떠나보도록 기도했는지 그때 아이들은 다 어렸고 우리 간호사니까 저와 죽을 힘을 다해서 병원에서 병원이 떠나가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남편 가슴을 붙지르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표밖에 없네. 우리 남편 대신 제가 다 회개하고 용서. 우리 남편 살아온 그 삶이 내가 너무나도 잘 알기.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그런 시간이 지나가니까 기도를 막 하고 나니까 당신이 예수 피를 찾고 기도하니까 영혼을 돈을 주고 사러 왔던 사단이가 가고 없어졌어. 할렐루야. 그렇게. 그래가지고 얼마나 내 주는 강한 성혈을 얼마나 불면서 막 은아빠 예수피 좀 찾아봐. 예수피 찾아봐. 입으로 계속 예수피를 찾게 했어. 예수피. 그러면 은아빠 그럼 예수피 찾는 거에 사단이가 꼼짝도 못하고 떠나가더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더라고요. 우리는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그렇게 우리에게 정말 귀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나는 알았어요. 네. 그러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조금 쉬고 있는데 우리 애들이 불러요. 엄마 왜? 아빠가 와보래. 왜? 아빠가 지금 뭐가 와가지고 아빠를 머리부터 내 와가지고 막 붙어있대. 와 그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세력은요 이렇게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우리는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우리 남편은 영안이 열려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백악부사님한테 내 주는 강한 성이 찬양해라. 우리 애들도 니들 아무것도 못해도 그냥 읽어라. 그러니까 우리 어린애들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뭐 이렇게 하는 때 나는 싹 기도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성령 하나님 떠나갈쳐다. 우리 아이 노병진 아들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사단을 떠나갈쳐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갚고 산 아들이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품에 평안히 안길 것이다 하면서 싹 기도를 하는데요. 아주 그 마귀가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여기 왔다 막 늘 막 안 떠난대요. 그러더니 우리 남편이 다 틀렸어 기도하지 마. 다 틀렸어. 뭐가 다 틀렸어? 얘들이 안 가. 다 틀렸어 기도하지 마.
아니야, 기도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싹 기도를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같은 병실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이분은 조금 있으면 이제 천국을 갈 것인데 곧 조금만 참아달라고, 시끄러워도. 그러고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찬양하면서 나서는 예시로 그러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마귀치는 은사를 주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당신이 기도하니까 다 갚아버리고 없어.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부족한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기도만 쉬면 또 그래. 근데 찬양에서는 계속 찬양을 틀어놨어요. 하늘가는 밝은 길이. 그 찬양을 계속 틀어놓으면서 마귀를 치고. 그래가지고서 마귀하고 싸우는 시간이 한 서너 시간 싸운 것 같아. 서너 시간 싸웠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에는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많은 영혼들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전도한 거 아시잖아요. 내가 먹을 거 못 먹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구제한 거 아시잖아요. 우리 남편이 이 세상에 살면서 잘한 거 하나도 없고 이쁜 짓 하나 한 거 없어도 나를 봐서라도, 우리 남편 그냥 지옥 가면 내가 평생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믿습니까? 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천군 천사 좀 보내라. 팍 기도해. 하나님 천군 천사 좀 보내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지, 그렇게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는데요, 우리 남편이 그래요. 싹 이래요. 너무 눈이 부시대요. 그래서 눈이 부셔. 그러니까 천사가 위에서 아래서 옆에서 많이 왔는데 나를 보호해주고 있어, 나를 지켜주고 있어. 그래서 천사한테 뭐라고 했어? 그랬더니 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막 인사했다는겨. 그러면 예수님은 오셨어? 아직 안 오셨대. 주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전문 천사가 보내주시면 어떡해. 우리 주님이 우리 남편 영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주님 안 돼요. 그러면서 얼마나 울부짖고 기대했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 남편이요, 우리 애들한테 그래요. 애들아, 천사가 많이 왔다, 우리 환영하자. 그래요. 병으로, 폐암으로 2년 3개월 동안 찌들었던 그 얼굴, 새까맣게 찌들었던 그 얼굴, 항암 치료하면서 너무나도 고통받았던 그 세월의 그 얼굴들이 어디로 흔들었고,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면서 너무 눈이 부시다 그래요. 그래, 지금 어딘데 눈이 부셔? 그랬더니 몰라, 여기가 어딘지는 모르는데 눈이 너무너무 부셔가지고 내가 눈을 뜰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또 애들이 물어요. 아빠, 천사 왔어요? 아니, 천사 왔어요? 아니. 나중에는 천사가 왔다 가니까요, 우리 그 어린 아들이, 아빠 천사인지 아닌지 손 꼭 붙잡고 따라가요. 천사 손 놓치지 말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지 아빠가 알았다고. 천사 맞아요? 몇 번을 물어봐요, 우리 어린 아들이. 아빠 천사 맞아요? 천사 맞아요? 응, 천사 맞아. 그렇게.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셨어? 나중에 내가 물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서 그때 제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부족한 중에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쁜 짓 할 거 한 거 하나도 없는 이 아들한테 찾아오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 예수님이 지금 나 안고 계셔. 어떻게 안고 계셔? 아주 꼭꼭 안고 계셔. 그래서 노병진이라고 인사했어? 어, 인사했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천국에 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면 장면이 한 50분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야 할 시간이 된 것 같다. 내가 가야 하는데 9시, 4시, 5시 중에 갈 것이다. 내가 가면은 우왕좌왕하지 말고 내가 처음에 불러주었던 내 뒤에 보혈은 그 찬송을 불러달라. 내가 가면은 곡하지 말고 찬송 불러달라. 그런 말을 하면서 가족들을 한 명 한 명 불러서 유언하기를, 우리 민석이는, 우리 배준 언니가 이름이 민석이도 있어.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고, 이거 호적 이름이 배준은. 우리 민석이는 가정이 이렇게 되고, 내가 2년 동안을 겪어보니까 이런 애가 없다. 그러니까 어머니, 우리 시어머니가 지금도 살아계셔. 90살이 넘었는데, 내가 가고 없으면 어머니, 예, 민석이를 내가 가고 없는 아들 자리에 세워서 어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못했던 그것을 이 얘한테 다 사랑을 주세요. 누나가 키웠거든요. 누나한테 그래요. 내가 가고 없으면 누나를, 이 동생을 친동생까지 생각하고 받아줘라. 우리 애들을 새들을 불러앉혀놓고 아빠는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간다. 그때 내가 40이고 우리 백악공사가 38이었어요. 엄마는 나이가 젊어서 혼자 니를 입고 못 살아. 그러니까 누구에게인가 엄마가 재혼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삼촌을 2년 3개월 동안을 집에다 데려다 놓고 먹이고 재우고 술 먹이고 노래를 시켜봤더니 절대로 헛군대로 빌려나갈 사람이 아니야. 내가 믿어. 그러니까 아빠가 가고 없으면 삼촌이 너희들 다 학교 공부 가르치고 키우고 시집장가 다 보낼 것이니까 아빠로 맞아들여서 잘 섬겨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 우리 백악도사한테는, 아새끼 너도 예수 잘 믿다 천국에 와서 같이 만나자. 그리고 나한테는, 마누리 지금같이 전도 많이 하고 예수님 잘 믿은 것처럼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41살 먹은 딸내미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어렸을 때, 아빠는 천국에 가니까 좋겠네. 우리 아빠 천국 가니까 좋겠네. 우리 애들이 그렇게 맞고 주역 들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면서 20여 년 동안 아빠의 사랑을 한 번도 못 받아보고 주역 들어서 살던 애들이 슬프도록 아름다운 사랑 표현을 하면서 도움을 하면서 서로가 그러면서 이제 하늘나라를 가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오셔서 인정 예배를 드렸어요. 드리면서 드리고 나서 아멘까지 하고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남편이 주님의 품에 안겨서 천국을 갔는데, 우리 이제 간부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남편이 가면서 계속 이어서 살림을 하라고, 살으라고 아파트를 하나를 통째로 사주고, 내가 우리 마누라하고 살던 집에서 살면 생각이 나서 안 되니까 이거는 나중에 애들이 크면은 애들 마음에 드는 애들 하나 아파트 주고 아파트 하나는 우리 둘이 살으라고 완전히 신혼살림 신혼집 싹 꾸며서, 그리고 먹고 살 거 다 해가지고 애들 키울 거 다 할 수 있는 사업 대리점 딱 차려가지고 딱 주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갔어요. 갔는데 자기가 2년 3개월 사는 동안에 소지품은 다 자기가 자기 손으로 다 없애버리고 치워버리고 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지금도 우리 결혼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너무 이쁘다고 그래요. 그때 또 젊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식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애들을 키우면서 살면서 애들은 다 커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 백악도사님네 애들 둘, 우리 셋, 그래서 합이 딸이 셋, 아들 둘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두 살, 두 살, 두 살 터울이요. 섞여서. 그런데 우애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세상에 이거는요 드라마에서만 꾸며서만 나오는 얘기지 실제적인 게 아니야. 그러고 났는데 우리 남편이 가고 나서 1년도 안 됐는데 우리 백악도사님이 퇴근하고 돌아오는데 퍽치기한테 맞아가지고 길에서 쓰러져가지고 들어오질 않아요. 저는요 울면서 불면서 막 기도하면서 찾았어요. 안 들어와요. 다 죽어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병원에 가니까 죽지 못 산대요. 그때 2002년도에 폭치기가 유행할 때, 그래가지고 뇌가 다 터져가지고 성모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중환자실 분리해놨어요. 사업하는 거 다 정리하고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라고 미리 해준 거를 계속 고집 피우다가 신학하라고 하는 건 내 딸의 무슨 신학하다가 남편 데려가고 내 건강 치고 우리 백악도사님 건강 치고, 그래가지고 우리 백악도사님이 이제는 숨만 떨어지면 장사를 갖다 치르는 순간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떡해요? 중환자실 문 앞에서 또 손들고 기도했어요. 제가요 전도하면서 다 하나님 앞에 예쁜 짓 하고 전도하면서 해놓은 거 그거 가지고 들먹거리니까 하나님이 골치 아팠던가 봐. 껀뜻하고 그거 가지고 들먹거리니까 씌어먹으니까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백악도사님 응? 배준원 아들 살려주셔서 복음 전하는 아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더니 20일째 되니까 깨상 살아나가지고 나를 보고 하는 말이, 아줌마 나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를 못 가고 있어. 어디요 집이? 우리 마누라가 슈퍼를 크게 하고 있는데 보약을 지러 왔다가 못 나가고 있어. 나 좀 집에 좀 데려다 줘. 아유 걱정 마요. 좀 있으면 데려다 줄게요. 그랬더니 또 정신이 헷가닥 가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하얀 무슨 링기루 같은 거 뭐 이렇게 걸어놓는 거 그거 있어. 그거를 우유라고. 아줌마 왜요? 맘마 꾸꾸꾸꾸 이거 맘마 애기죠. 그래. 얼마나 답답해. 이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 수족을 쓸 것인지 못 쓸 것인지
내가 터져버렸으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이 우리 백악보사님 발짝이 살려줘가지고 그때부터 신학을 빨리 했으면 고생을 덜 했잖아요. 살려주는 거 까맣게 잊어먹고. 우리 남편 돌아가셨을 때 12,000명 앞에서 돌아가신 간증하면서 여러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 세계 만방에 다니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사탄이가 있는 거 제가 증거하고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간증해놓고 까마득히 잊어먹고요. 제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양풀이 눈태찌개가 체인점을 잘 나가. 그러니까 그쪽으로 막 나가요. 하나님이 쳐요. 그래가지고 지금 돌아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렇게 우리 백악보사님이 우리 남편이 속신인 것도 징그러워 죽었는데 우리 백악보사님이 나하고 살면서 내 말은요 100% 다 잘 들어와봐. 다 잘 듣는데 누가 돈 달라고 하면 나 몰래 다 갖다 줘버려. 도장 다 갖다 줘버려. 보증 다 써줘버려. 그래가지고요 가게에서요 이렇게 있으면요 집단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부동 딱지 같은 거 막 살림살다 다 갖다 붙여요. 당신네들 뭐요? 그러면요 딱 보여줘요. 우리 백악부사님 일 찢어질러고 다녀요. 어? 막 12억씩 갖다 부도내키고 아주 갚아주기가 무섭게 갚아주기가 무섭게 내 수득이 없으면 그만이지. 누가 일수돈 얻는다고 딸락돈 얻는다고 해봐요. 잘났다고 가가지고요 자기가 보증 서주고 다 얻어주면 그 사람들이 안 갚아요. 그러면 제가요 다 그거 갚아줘요. 1억 3천만 원 일수돈 이런 사 본전만 1억 3천. 그 돈을 다 갚아주면서도 우리 백악보사님한테 한 번도 왜 이랬느냐 안 하고 속속이지 말고 하지 말라. 내가 다시는 세 번 이상 더 얘기 안 한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래도 갚아주기가 더 바빠. 갚아주고 뒤돌았으면 빨간 신발 신은 사람, 나는 그래서 빨간 신발 신은 사람, 빨간 바지 입은 사람 별로 안 좋게 봐. 사채업자들 딱 와가지고 여기 사장 어디 갔어요? 그러면 내가 그래서 성격이 남자가 된 거예요. 백안교사 때문에. 여기 사장님 어디 갔어요? 예, 누구시지요?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집에 들어와봐. 옷차림이 빨간 구두에 빨간 바지 입고 무스 싹 바른 남자가 여기다가 지갑 하나 끼고 당신 찾는데 잊어진 거 아니지? 들어와봐. 그러니까 알았어. 이런 걸 전화를 딱 끊어버리고 연락이 안 돼. 그리고서 자기 친구를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그걸 망을 부러 보내. 그래갖고 내가 그 친구 왔는데 너 잘 만났다. 일로 와. 이래가지고 우리 백악보사가 맞을 걸 그 친구가 맞았어. 화풀이를 거기다가 했어. 니네들 다 똑같아. 아이스크림 대리점 하라고 죽은 신랑이 차려주고 죽은 신랑이 다 해주고 가니까 이 되지 못한 것들하고 만나가지고 마음이 착하니까 노릇하자고 꼬여내고 일수도 넣는데 꼬여내고 다 꼬여내가지고 집을 못 들어와. 나를 무서워서 지금도 그래서 한마디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속을 쓰게 갚아주면 또 하고 갚아주면 또 하고 일수돈 받으러 저기서 오면요 심장이 팍 뛰어요. 그러면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는 부끄럼 당치 않게 해주신다 그랬죠. 저 사람들 저기서 오고 있는데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올 시간 전에 다른 사람을 보내서 더도 들도 아니야. 딱 그 돈만 갚을 거, 일수돈 갚을 것만 딱 물건이 팔리던지 하루에 일수돈이 20만 원이 남겨나가서 내가 살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내가 화병이 들어가지고 속에서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는 죽었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도 가끔가다 막 훅 두드려 펴면 맞아야지 어떡할게요. 그래가지고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고 여자만 안 좋아해. 노름 좋아하고 그러던 사람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렇게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이제는요 제가 어디 가자고 하면은 자기가 하는 사업 다 놓고 따라다니면서 동역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것이 성격이 완악한 우리 남편하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날 것 같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갑자기 건강하던 남편 아프게 만들어 놓고 우리 강도사님 순진을 하고 순댕이 착한 말해 그렇게 해가지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 영화 속에 한 편의 드라마처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애들을 키우는데 우리 큰아들은 SK 전화 이동통신 SK 나이는 어려도 이동통신 SK에 이사로 있으면서 충실하게 근무자라고 하나님 잘 믿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똑바르게 잘 되고 제가요 우리 막내딸 지금 신학을 해서 이제 전도사가 됩니다. 전도사가 됐어요. 우리 그 딸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팔려가서 찾아올 수가 없어. 아빠가 14살에 아빠가 폐암이 걸렸다니까 돈 나가서 벌어다가 아빠 병 고쳐준다고 집을 뛰쳐나갔어요. 14살에 집을 뛰쳐나갔어요. 어디 가서 돈벌이를 어떻게 해요. 등치가 이만해. 나보다 더 커. 그러니까요 그때는 카드를 맘대로 만들어줬잖아요. 카드를 아무데서나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근무지는 우리 집에서 근무하는 걸 갖다 지가 거기가 근무처라고 해놓고 전화번호 알려놓고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카드 100만원을 썼네. 카드 100만원을 썼는데 그 100만원 때문에 100만원을 못 갚아서 팔려가고 그러다가 깜깜한 밤에 보쟁이를 씌워서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갔는데 김제로 팔려갔어요. 2001년도에 김제로 팔려갔어. 김제로 팔려갔는데 찾을 길이 없어요. 집을 나갔는데 연락이 끊기니까 그 포주들이 경찰에다 신고하면 잡힐 것 같으니까 전화기를 주고 어디 회사에 안심하게 일 잘한다고 해라 해가지고 전화가 왔어. 엄마 나 여기 잘하고 있어. 걱정하지마 나 여기 회사에 잘 들어왔어. 예 네가 나이가 어린데 무슨 회사를 다녀. 말도 말 같지 않는 소리 하지마. 옆에서 포주가 다 지키고 있어. 그러는데 얘가 힌트를 주더라고요. 엄마 내 친구는 배 타고 고기 잡으러 갔다지? 똑똑해요. 그 소리에 내가 아 얘가 지금 어디론가 섬으로 팔려가고 있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강도사님한테 그 발신자 온 전화번호 그때 발신자도 잘 안, 없을 때예요 전화기에. 근데 그 포즈가 물어보더래요. 야 니네 아빠 뭐예요? 우리 아빠요? 우리 아빠 집에서 먹고 놀아요. 니네 아빠 똑똑해? 아니요 우리 아빠 바보예요. 그러면 엄마는 우리 엄마는 더 바보예요. 그러면 너 니네 집에 발신자 지키는 거 전화 있어? 우리 그런 전화 없어요. 그냥 옛날에 전화 그거 있어요. 얘가 거짓말 시킨 거예요. 그거 지키라고. 그러면 전화해. 지켰어. 했더니요 김제 전화번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경찰서에다가 신고했더니 경찰서도요 거기 사창가 애들하고 다 한패가 돼가지고 사창가 골목에 있는 경찰서에서 협조를 안 해줘요. 그래가지고 우리 배강 부사가 그랬어요.
우리 딸아이가 이제 14살 갓 됐다. 그런데 집을 이렇게 나가서 가출이 됐는데 연락이 없는데 이 전화로 연락이 와서 잘 있다라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하느냐. 좀 협조 좀 해달라. 경찰이 잘 만났어. 그랬더니 딸 특징이 뭐니? 우리 딸 특징이 발등에 까만 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맘때요, 이맘때. 그래가지고 그 경찰관이 갔다 와서 얘기를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경찰관이 갔다 와서 얘기를 해줬는데 발에 까만 점 있는 애가 하나 있다. 그래가지고서 그러면은 거기에다 얘기하지 마라. 그러고서 우리가 어디로 찾아갔느냐면 김제경찰서로 찾아갔어요. 김제경찰서 찾아가서 거기 있는 거 분명히 확인했으니까 우리 딸을 찾으러 왔다라고 신고를 해놨어요. 신고했더니 그 경찰서에서 하는 말이, 야 니들 그 술집 이름을 대면서, 야 니들 여기 부모가 신고가 돼 있어. 지금부터 걔를 데리고 이동을 하면은 유괴로 들어가니까 제가 더 크니까 걔 데리고 와. 안 데리고 와요. 걔들이 어떤 애들인데 데리고 와. 그 시간에요. 그 세계는 그렇대요. 이렇게 쭉 있대요. 있는데 벨이 딱 달려 있어서 한 군데서 비상이 뜨면은요, 그 파출소에서 연락을 해주면 벨 하나만 누르면 다 문을 다 커튼이고 다 닫는데, 그리고 뒷구녕으로 다 뺀대요, 애들을. 그래가지고 김제까지 가가지고 군산으로 가서 어떤 섬에까지 간 거예요. 그랬는데 섬에까지 갔는데 겉에 짱거놓고 안에 짱거놓고 목욕탕 갈 때도 지키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 달 동안 훈련받는 기간이 있대요. 한 달 동안은 어떤 훈련이냐, 우리 딸 애가 한 달 만에 풀려났는데 한 달 동안은 이런 기간인데요. 가가지고 술 못 먹는 애들은 다 거기에서 술을 배워야 홀에 나가고 손님들을 받는다네. 그거를 다 교육을 포주한테 받아야 된대요. 술도 못 먹는 애가 그거를 하려니까 얼마나 죽겠어. 하루에 라면, 컵라면 하나밖에 안 준대. 라면 하나. 그거 비겨놓고. 그러면요, 구수막에다가 가둬놓고 막 찌들어 폈대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상처가 얼마나 컸어.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하고 가끔 가다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주고 찾으러 간 거예요. 찾으러 갔는데 벌써 김제에서 군산으로 빼돌렸어요. 저는 김제에서 영원에서 찾다 못 찾아서 하룻밤을 두 눈으로 세우고 울면서 차를 타고 청주로 돌아와서 막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앞에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이 딸 찾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예, 교차로 와, 교차로.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요. 내 마음에서, 예, 교차로를 봐. 교차로를 왜 봐요, 왜 봐. 거기 분명히 있는 거 아는데 교차로가 거기에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울다가 눈물을 딱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제 슈퍼를, 대형 슈퍼를 했었어. 보니까 교차로가 하나 딱 있더라고. 교차로를 막 뒤적뒤적 하는데 청소년 가출 그 전화번호가 있더라고. 그 전화를 딱 걸어가지고 우리 딸이 이렇게 가출을 해서 거기 있는 거 분명히 아는데 찾지를 못한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러면 신원을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전주에다가 연결을 시켜주더라고요. 전주에다가 연결을 시켜주는데 그런 애들만 데려다가 그렇게 하는 신고하면은, 그때 여자가 경찰관이 있을 때 그 여자분이 누군지를 모르겠어. 무슨 광자 김광자인가 그분이 할 때. 그런데 그분이 그거를 폐지를 하라고 했는데 애들 다 돌려보내라고 했다는데 불법으로 하는 거야. 허가도 내놓고 하는 것도 아니야. 나중에는 거기를 이제는 교차로를 보고 전화를 하니까 전주에 정밀의 소장이라고 연결을 시켜줘요. 저기 전주 경찰, 김제 경찰서 앞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갔더니요, 완전
완전히 그지도 그런 그지가 없어. 그렇게 훌륭한 분이 자기의 신분을 노출을 안 하고 다녀. 각설이 모자를 쓰고요. 각설이 모자 쓴 것도 뻥뻥해가지고 옷도 다 떨어지고 가방도 허름한 거 메고요. 경찰서 앞에서 서 있더라고요.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 명함을 보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경찰도 발발발 떠는 분이에요. 군산인가 어디에 왜 그런 산책가에 있는 애들 다 몰아놓고 불났을 때에 그분이 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막 좋은 일을 한 분이더라고. 그 정민의 소장. 그래 그분을 앞세고 경찰서에 딱 들어가서 우리는 가만히 있고 그분이 다 처리를 해주니까 경찰들도 발발발발 떨어. 결국에는 그 애들이 돈을 막 주고 넘겨주는 찰나에 못 팔아먹고 우리 딸을 데리고 왔어요. 어? 지금 우리 막내 은영이를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와가지고 걔가 지금 그래서 그 후로 공황장애증을 많이 앓고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많이 좋아지고 지금 신학공부 해가지고 이제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딸도 못 찾았고 우리 주님이 아니면 우리 딸도 회복이 안 될 건데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지금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전도사 공부 얼마나 빡시게 열심히 하는구나. 아주 파고들어요. 나이가 이제 34살밖에 안 됐으니까 파고들어. 그래가지고 개꿈이 그거예요. 다니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원하시면 세계 방방곡곡 다니면서 정말 그런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그곳에서 내가 나올 수가 없었는데 그렇게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 그 간증을 지가 한다고. 그러면서 내가 어디 가면 그래. 저번에 내가 김제에 집회를 하러 갔는데 엄마 김제 거기 가면은 당당하게 간증하세요. 간증은 무슨 간증이요? 그 간증을 아니에요. 해요. 해야 돼요. 내 간증. 김제를 쳐다보면 쳐다보기 싫지만은 나는 그래도 그들을 용서하고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요. 그래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성격이 급한 남자, 그런 남자 만나서 무일푼 남자 만나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정말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본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감정은 어디 가서 안 하는데 아, 지난번에 안성에 예수 걷는 기도원에 가서 한번 하고 지금 이렇게 했고요. 아 오늘 그냥 말씀 전하려고 했는데 우리 강도사님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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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갖고 했는데 처음부터 살아온 것서부터 대충대충 줄거리를 해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간증을 하면은 정말 내가 여기서 눈물 바다가 될 것 같아서 못하고 그냥 이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